영상 보고 깜짝 놀라셨죠? 저는 기절할 뻔했거든요. 이 어항 속에 떠다니는 생명체를 저는 기생충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거든요. 그래서 그 즉시 어항에 있는 여기 물을 다 빼주고요. 여과기도 얼마 전에 세척을 했는데 여기도 한번 싹 씻어주고 다시 물을 넣고 세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이 기생충 같은 생명체가 떠다녀요.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이게 뭘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생명체는 미즈지렁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거북이한테는 이제 무해해요. 거북이뿐만 아니라 물고기 키우는 어항도 생기고 어항마다 생기는 어항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생겼다고 해서 이제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어항에 있는 미생물들이 많으니까 이 미즈지렁이도 이제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항물이 잡혔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이 그래도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물속에 거북이 말고 다른 생명체가 떠다니는 게 좀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미즈 지렁이의 선적이 구피라고 해요. 구피나 제브라 열대어인데 제가 그래서 구피를 데려왔어요. 이 아이들을 사냥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. 일단 거북이를 빼고 구피를 투입을 해볼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자 여기 정해 구피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. 물맛댐은 끝났고요. 일단 넣으면 되는데 얘네가 미즈 지렁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먹었으면 좋겠네요. 제가 잡아먹는 장면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볼게요. 일단 투입. 자, 다 잡아먹어라. 자, 볼게요. 여기 지렁이들도 보이죠? 아, 구피들이 다 먹어야 될 텐데. 자, 어항 완전 깨끗해졌어요. 구피가 싹 다 잡아먹어서 어항이 진짜 투명해요. 와, 구피 진짜 짱이다.